안녕하십니까, 여성님. 안덕은 여기 제주 성읍 민속 마을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제주도에 보면 성읍 민속촌도 있고 민속 마을로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으면서 이제 운영하는 공동체 마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는 안 오는데, 한 4년 전에 저는 민속촌, 그렇게 그거는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그 곳인데, 여기서 좀 가까운 데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온 데는 여기인 줄 알았지만은, 여기는 직접 지금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전부 다 집을 매매 또는 보수를 또 할 수 없고, 공동체로 해서 또 뭐, 그런 식으로 산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하면은 뭐, 자급자족, 그 다음에 여기 뭐, 특산품,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이 관광객 오면 이래가지고 그걸 소득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뭐 한 번씩 고사리를 여기가 많이 난다 그래요. 고사리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좀 자급자족, 이렇게 이제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요 지붕이 보면, 지붕은 볏짚, 타작을 하면 이제 그 나오는 거 돼 있잖아요. 볏짚을 가지고 이제,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이걸 1년에 한 번씩 이제 걷어내고 이럴 때 되면은, 위에 이제 그 군뱅이인데, 군뱅이를 또 뭐 건강식품식으로 이렇게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일부 들어왔다. 지금 이제 일로 나와가지고 영상을 담아봅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나무 세 개가 다 꽂아진 상태에서 이 맨 후퇴 나무에 요렇게 수건이 묶어져 있는 집도 많습니다. 500한가 보니까.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합방하고 있으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이건 웃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사실입니다. 오신 분들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긴 하지만 제주도는 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많아서 주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에 합방을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지금 인심만이 설명하시는 분은 이곳 원주민 입니다. 원주민이 지금 현재 관광객을 위하여 지금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인물을 촬영했어야 하지만 초상권 침해 바람에 인물은 촬영하지 않고 음성만 보내드리오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에서 제주도 저희 말이 제주도에서 우리말이 제일 과부가 많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영상진 감독은 지금 텔리 어드레스 마지막 호텔 마지막 일정인 오늘 그 성읍 민속 마을로 지금 와가지고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2017년도에 지금 여기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정도 됐네요. 그래가 와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그 곳입니다. 오늘 좀 일행들과 이런 움직이니까 해설은 일단 그 조금 자제하고 할 거고요. 하면서 그냥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든 상관이 많다는 거고요. 이렇게 한채를 보고 나오는 소리 시간은 이게 집이 많아 보여도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개인 집이고, 우리 말에서 오늘 제일 큰 집 구경하시는 거 대지 평수가 4,800평. 그래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유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싹 남자분들과 모여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겠습니다. 왜냐면 여자분들하고 오실 경우는 다들 이야기를 빙 둘러서십시오.
육지하고 똑같은 거면은 아 여기가 돼지 돼지 먹을 거 같아. 육지하고 다르니까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 바로 그거고 돼지는 왜 없느냐 그러면 잡아먹어서 없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노당국에서 예방 차원으로 격리를 시키라고 그래서 저쪽 화장실에 돼지 격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 다 끝나시고 나가실 때 저쪽으로 나가시면 돼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서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보리를 보고 돼지는 이렇게 들어와서 받아먹고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지하고 하는 게 뭡니까? 집이거나 가리개 없이 완전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뻥 뚫려갖고 이렇게 이곳은 자, 돼지 마우간 돼지 마우간이랍니다. 돼지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왜 지붕이나 가래기를 만들지 않고 사용을 했느냐 이유를 아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것이 농부의 침략을 부진하고 농부를 빼앗으려고 시중에 침략을 부진하고 올리고자가 부진하고 나는 그런지 보러 올 때마다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저 여자들은 바로 가서 한 번씩만 써도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 필요 없어. 쓸사먹고 배살할 때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돼지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볼일 파니까 돼지를 기다리고 바로 앉아서 볼일 보면 여기 좀 돼지가 있네 여기가 안녕 돼지 안녕 여기 돼지 제주도 똥돼지 마우간입니다. 저기는 돼지가 있다, 저기는. 저기는 돼지 마우간에 돼지가 누워있어, 검은 돼지 한 마리. 이곳이 성읍 민속 마을입니다.